고객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 많은 분들이 고객에게 제안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합니다. 기존의 세일즈 서적이나 관련 영상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세일즈의 본질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세일즈 스킬보다는 중요한 것은 양이다. 세일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스킬이나 기술이 아니라 접촉하는 고객의 수입니다. 흔히 세일즈 클로징 확률은 1% 4배라고 합니다. 즉, 100명의 잠재 고객에게 세일즈를 시도하면 그중 1명 정도가 실제로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이 확률이 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확률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사례입니다. 전단지 나눠주기 사례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지 않지만 일부는 전단지를 받고 관심을 보입니다.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만 장의 전단지를 뿌리면 약 20명이 실제로 반응할 것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세일즈도 마찬가지로 일정 수의 접촉을 통해서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라. 모든 고객이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고객은 관심을 보이고 어떤 고객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어떤 고객은 정중히 거절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일즈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양한 고객 반응 사례입니다. 1. 관심을 보이는 고객. 전단지를 받고 실제로 관심을 보이며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고객. 2. 관심 없는 고객. 이미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해당 제안에 관심이 없는 고객. 3. 정중히 거절하는 고객. 제안에 관심은 없지만 예의 있게 거절하는 고객. 4. 매몰차게 거절하는 고객. 전혀 관심이 없고 불쾌감을 표현하는 고객. 이처럼 다양한 고객의 반응을 이해하고 각각의 반응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를 늘려라. 고객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세일즈맨의 노력만큼이나 고객의 상태와 상황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의 고객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일즈 초보자의 필요한 자세. 많은 세일즈 초보자들이 10명 이하의 고객에게 제안하고 나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 1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제안을 해봐야 1%의 확률을 통해서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고객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 파. 만약 1000명의 고객에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세일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일즈에서 고객이 설득되지 않아서 고민이라면 더 많은 수의 고객에게 제안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득되지 않는 고객 한 명에게 집착하기보다는 더 많은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여 확률을 높이는 것이 세일즈 성공 핵심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세일즈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많은 고객에게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세일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